네. 근데 저도 늦게 좀 결혼한 편이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듣고 싶어 할 질문.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 감정, 사랑이 싹튼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집안과 집안이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궁금해하고 실제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예,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부모들에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식을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보면서 상대방이 마음에 차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부모들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결혼한 사람에 대해 내가 책임적인 사람이 된다. 그건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문제는 자꾸 책임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잖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정한 것을 살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을 잘 못한 거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고 지키는 건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교육도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교육들이 중요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건더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믿는 분들끼리 하면은 금상첨화죠. 네. 저도 주례를 해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는 분들도 상당히 돼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바이킹이란 해적대들이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킹을 기독교화 시키려고 막강한 권력도 쓴 적이 있습니다. 샤를마뉴 대주 같은 사람이 4,000명의 바이킹 해적 잡아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안 믿고 다 참수용을 당할 정도로 기독교를 거부하던 그들이 갑자기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누구냐?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이 해적질을 하면서 돈만 뺏은 게 아니라 수많은 처녀들을 납치했습니다. 최고의 피해자가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수많은 예수 믿는 처녀들이 납치를 당해서 이제 바이킹들에게 끌려가서 강제 결혼을 당했죠. 처음에 수많은 납치당한 영국 여자들이 도망을 쳤다 그래요. 그러다가 잡아서 억지로 또 끌려가다가 언젠가부터 그 영국 처녀들 사이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이킹을 전도하라는 선교적인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참히 도망만 가지 말고 억지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남편인 바이킹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이 억지로 뭐 강간을 당해서 낳은 애들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길러보자 하는 자세로 바꿨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이킹 해적대들이 아주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으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의 국기에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또 스웨덴, 다 바이킹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강제 결혼이고 비신자를 넘어선 해적대들하고 또 굉장히 우상을 섬겼던 해적들을 이 예수 믿는 여인들의 헌신 때문에 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복지 국가로 만든 좋은 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신자랑 결혼한 분들한테 남편이 해적도 저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용기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네요. 적어야 돼. 오늘도 메모하고 계세요. 여기서 네. 아무리 그 비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런 결혼이 앞으로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그쵸. 결국은 있기 마련이죠. 예, 문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섬김과 배려예요. 제 조카 딸입니다만은 그 시아버님이 여기다 불자를 새기고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제사할 때 협력을 잘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이 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섬김과 배려 그 사랑의 감정을 지울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도 또 일어날 것이고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 제시했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듯이.